인물의 경륜이 그 어떤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담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선포되어지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담겨있기 때문에 이 교회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으로 모든 이들이 믿는 자들이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담겼고 우리가 말하는 천국의 비밀이 능력이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담겨있다는 것이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어졌고 우리에게는 함께 이 교회를 지어나가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는 장소이자 통로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의 몸된 이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분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이신 것을 여러분들 자랑하시고 선포하시고 찬양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교회들의 그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들리는 소리들은 소식대로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뭔가 부정적인 소리를 많이 듣게 되죠. 목사의 비리와 부도덕금과 교회의 분정들과 싸움, 사건, 사고들 이것들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들리는 주변에서 많이 듣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그 신문 종교면에 나는 그런 갈등이 아니라 사회면까지 사회의 무리가 되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미국 목사님이나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서울시 밤하늘에 빛나는 십자가 네온 사인입니다. 십자가가 서울 야경을 덮었거든요. 신앙적 충격들을 받는다고 합니다. 문화적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실 믿는 자에게는 은혜죠. 절경이죠. 하지만 어떤 얘기는 이것이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해보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 수가 많아 서울을 다 덮을 뒤덮을 정도로 많은데 왜 한국 교회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그 모습이 이제 사라지고 있고 비판의 자리에 올라가고 있냐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소금과 같이 귀한 모습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살 것을 부탁하셨는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한 사람들에게 행복과 그 미래를 밝혀주는 빛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빛 대신 모습을 담고 있어야 하는데 보기 힘들다는 말을 참으로 많이 듣는다라는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킹덤 빌더는 영적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수가 나면 물이 많죠. 막 홍수가 나면 물이 넘실넘실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없다 그러죠? 먹을 물이 없다라고 합니다. 물은 사방의 천지인데 식수로 용이한 물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가르쳐줍니다. 수가 많이 있다고 해서 그 크기가 크다고 하더라도 그 교회들이
영적 능력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수, 교회의 수, 동양 최대 크기의 교회, 세계 최대의 교회의 모습, 많은 성도의 교회, 그거에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금과 빛과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역사성을 통해서 볼 때 그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부를 가질 때부터 많은 문제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교회로 그 부르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늘 돌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주님을 보고 만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로 생명의 복음으로 가는데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킹덤 빌더는 그 영적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께로 그 영혼을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알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한 번쯤 다시 인식하게 되고 이것을 정말로 어떻게 귀하게 받을 것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명, 그 십자가를 질 것인지 안 질 것인지라는 고민, 그런 고민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는 지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의 무게가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딸이 아이를 갖고 아이를 키우며 산 후의 고통으로 아이를 낳은 후에 자신의 어머니의 마음을 깊게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내 삶의 십자가를 지면서 알게 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이 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기 때문에. 그게 무슨 고통인지 알기 때문에 이 고통을 나를 위해서 지셨다라는 것을 정말로 피부적으로 알 때 그 사랑이 깊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지혜 없는 건축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메시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쉼 없이 늘 무엇인가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이 될 수 있고요. 직업이 될 수 있고요. 출세가 될 수 있고요. 성공이 될 수 있고 자기 만족이 될 수 있고 그 어떤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우리의 인생에 세우는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각자 다른 목표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가진 것이라고 해서 그 모든 목표와 계획이 모두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성공하는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 승리한 사람, 승리하지 못한 사람으로 세상이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명확하게 하나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첫째, 그 목표가 확실하고 그것을 성취하겠다는 확고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에 성실히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며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견고하게 지어나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초를 튼튼한 곳에 세웠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리 집을 지었고 아무리 힘든 일을 하고 하더라도 그 수고가 그 환경에 의해서 고난이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치면 무너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표가 확실했다라는 거예요. 집을 짓는 목표가 확실했어요. 그 목표를 행했어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자신의 기초가 견고한 곳에 세우지 못했다라는 것. 그래서 항상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영속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잠재적인 문제를 늘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킹덤 빌더들은 그 삶을 그 영적 기초 속 주초 위에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기초 속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를 때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지고 무엇인가 새롭게 시도하고 새로운 인생을 찾아보려고 하고 그것을 노력을 해도 열망은 너무나도 많은데 노력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늘 좌절과 실패로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진 게 아니라 모래성을 쌓은 것 같았어요. 아무리 노력해서 모래성을 쌓아도 밤새 맘들어도 밤새 물이 차고 불어서 파도가 쓸어가 버리면 그 아침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저는 어린 나이에 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은 왜 나만 이렇게 되지?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실패가 있는 거지? 혹시 저와 이와 비슷한 감정에 여러분 힘들어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근데 이 오늘의 말씀이 저를 깨닫게 한 말씀이에요. 영적 기초가 있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고난과 역경에 강하다는 걸 알았어요. 고난과 역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집을 짓는데 문제는 뭐냐? 고난과 역경이 올 때 모래 위에 집은 지은 사람은 무너지는 것이고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 그걸 견딘다라는 거예요. 그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즉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그 기초가 있으므로 튼튼한 집이란 말이고요. 그 기초가 단단하게 그 파운데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이 영적의 기초자리를 알고 그 위에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말씀 속에 있어요. 24절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하며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행한 자라는 거예요. 그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 삶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유명한 삶을 살았더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았더라면 모래 위에 지은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행함으로 세워지지 않았더라면 모래 위에 지어져 어려움과 시험에 찾아올 때 다 무너져버린다는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지만 세상적으로 성공한 유명한 연예인이나 재벌가의 자녀, 재벌 스스로도 세상에 소망이 없어 자살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가든 교수든 사업가든 어떤 인간적인 성취를 가지고 부를 누렸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면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세상의 파도가 휘몰아칠 때 그들이 평생 이룬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들으나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나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창조로 지어진 우리는 그분의 법칙, 그분의 말씀, 그 창조의 말씀으로 살 때 그 삶이 견고하다라는 것이에요. 킹덤 빌더는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물건을 사시면 그 사용 설명서들이 다 들어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용서를 읽지 않고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명서의 방법대로 사용할 때 그 제품의 최대한의 효과와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도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대로 그분의 법을 따라 살 때 최고의 효과와 결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전에 패밀리 센터를 건축하려고 할 때 필요가 있었어요. 필요 있다는 생각만 있다라고 그게 지어집니까? 그것까지 충분하지가 않죠. 건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 잘 계획된 건축 설계도입니다. 이 설계 도면이 있고 경험 없는 건축자들은 이 도면을 가지고 똑같은 건물을 여러 개 지을 수 있어요. 물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재정적 바탕이 있어야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준비되면 어떤 사람이 지어도 동일한 설계도와 재정과 재원, 그 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동일한 건물을 여기도 저기도 계속해서 지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설계도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면 변화를 경험하고 거듭남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매뉴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그 신앙이 견고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세우고 계십니까? 내 방식, 내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것을 그대로 듣고 행했다는 것이에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오늘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면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 일은 그 가르치시는 것에 권위가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주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다는 것. 그런데 이 권위가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권위를 가졌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론 기사와 표적 기적들을 일으키셨죠.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이 표적, 기적과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에게 악한 세대는 표적을 구한다라고 책망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에 가장 중점을 두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과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드려서 복종하셨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신 것이죠.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에 주님의 사역을 모두 맞춰 놓으셨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보아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거 말고도요, 이런 말씀은 너무 많아요.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여신 것이 바로 주님께서 최초의 킹덤 빌더가 우리를 위하여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킹덤 빌더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는 이제 그 유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셔서 컨티뉴해서 계속해서 킹덤 빌더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짓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체릴제일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킹덤 빌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킹덤 빌더는요, 말로만 그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조차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제부터 교회인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해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수를 늘려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무너진다라는 것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교회들을 향해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모르신다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주님을 떠나가라고 말씀하시겠다라고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 14절과 15절을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할지니라. 이에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이란 터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럴 때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견고한, 고난과 환난이 와도 견고하게 서는 것. 그 14절의 말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그 공적, 그 워크가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가 지어놓은 그 모든 것들이, 그 공적들이, 그 일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불로서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불이 타서 없어지는 것들, 하지만 남는 것들 가지고 분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세워진 것이 무엇이든 간에 금이든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에 세우면 불로 태워지게 될 거고 타지 않고 남는 것들만 분별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터 위에 남는 것,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을 위한 것으로 분별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것들만 분별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해해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듯 행한 것들만 남는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 그 터에 세워놓은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터에 세운 것들만 불로 타지 않고 남는다는 것이죠. 주님의 심판의 불이 그 터에 세운 것을 태우고 그대로 있으면, 그것이 불타지 않고 그대로 서 있으면 구상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킹덤 빌더가 세워야 할 것들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지혜로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게 킹덤 빌더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우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명을 들여 짓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는 어려운 일들입니다. 어려운 사명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세울 때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마음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육신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들에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는 건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원 베네딕트 선교사님이란 분이 사명으로 일어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길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만이 시험에서 이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합니다. 시험에 이기고 유혹을 이기길 원하거든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홀로 주님을 만나십시오. 홀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 이야기가 킹덤 빌더가 해야 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행하여야 합니다. 그 임재가 내 곁에 있어 하나님이 계신 것을 경험하고 내 심장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분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체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고백한 그날부터 우리는 킹덤 빌더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합니다. 내 능력과 생각과 인간의 노력으로 지어진 건 어느 순간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을 때 무너지고 거품처럼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때 낙망하죠. 공허함을 느끼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지어진 것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견고하게 남는다라는 것이에요. 서 있는 것, 서 있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을 위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지혜로운 체릴 제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